일단 원형 선택툴로 원형 선택툴 알죠? 농구공을 선택해 볼 거예요. 농구공의 가운데가 요쯤 되지 않겠나 싶은 곳에서 Alt랑 Shift랑 누르면 동그랗게 선택이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농구공의 센터를 제대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어긋나잖아요? 그때 그냥 바로 방향키를 위로 올리시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이거는 이동이 아니라 그냥 선택 영역을 약간 위치를 바꾼 거죠. 그죠? 동그랗게 선택이 됐나요? 이제 이동 툴이 단축키가 V라 그랬죠? V를 누른 상태에서는 방향키를 움직여보면 얘가 이렇게 잘라내기가 되죠. 다시 제자리로 복구를 시키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Ctrl Alt Z가 제일 쉬워요. Ctrl Alt Z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죠. 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되죠. 맞아요? 레이어가 추가로 됐나요? 레이어가 안 추가됐나요? 그냥 같은 도화지 내에서 그림이 이동한 거죠. 안 좋아, 안 좋아.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같은 그림 안에서 복사가 됩니다. 그죠? 취소. Ctrl Alt Z. 취소. Ctrl Alt Z. 취소했어요.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요. 선택 영역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Ctrl J를 누르면 레이어가 통째로 복사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농구공이 선택 영역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맞죠? 그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보면 내가 선택한 만큼만 농구공에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맞죠? Ctrl J를 누르면 옆에 농구공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지금 이게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이 흐르는 상태에서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었을 때 Ctrl J를 딱 누르자마자 선택 영역이 없어졌잖아요. 맞죠? 지금은 현재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농구공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해보면 이 농구공이 그냥 이동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동돼요. 이동됐죠. 그냥 이동 툴로요. 그냥 이동 툴로 그냥 이동하면 이동되잖아요. 그런데, 네, 선택 영역을 지금 우리가 잡았나요? 안 잡았나요? 안 잡은 상태에서 레이어를 통째로, 지금 얘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복사한 레이어, 레이어 1번이죠. 선택 영역이 흐르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선택 이동 툴로 이제 Alt 키를 샥 눌러서 이렇게 해보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하나 생기죠. 선택 영역이 흐르면 레이어가 안 생긴다 그랬죠. 선택 영역이 안 흐르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기죠.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총 4개가 더 생겼죠. 맞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여기요 여기 농구공 그림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 있는 거 있죠? 요 레이어 선택했어요? 여기 따라 읽어봐요.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다. 오파시티, 오파시티, 불투명도, 오파시티,
불투명도. 투명한 정도라는 거예요? 안 투명한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불투명도라고 했잖아요. 안 투명한 정도라는 얘기예요. 투명하지 않은 게 100%다 이 얘기죠. 아, 100%만큼 안 투명하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영어로 투명도는 트랜스페어런시예요. 영어로 투명도는 트랜스페어런시예요. 반대말이에요. 이거는 불투명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투명하지 않은 만큼이 100%다. 그래서 하나도 안 투명한 거죠, 지금. 요거 80%. 했어요? 그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서 60%. 그 위에 있는 거 선택해서 40%. 그 위에 있는 거 선택해서 20%. 어때요? 흐려지나요? 제가 뭐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가 맞네. 자, 레이어를 한번 버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만들어진 레이어를 삭제해볼게요. 시프트예요. 첫 번째 썸네일에서부터 마지막 썸네일까지 백그라운드 빼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레이어 삭제되죠.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키 아니고 시프트 키 그리고 딜리트 지워졌어요? 됐어요? 지워졌어? 오케이. 자. 제가 농구공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보면 아무리 내가 잘 선택한다 해도 크기가 약간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더클 수도 있잖아요. 작은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봐봐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뒀다고 쳐봐요. 하얀 부분에 두어볼게요. 하얀 티셔츠 있는 데다가. 어떤가요? 여기 테두리가 딱 보이죠? 너무 선명하게 딱 끊어지게 선택이 된 거죠? 너무나 선명하게 딱 끊어지게 선택이 됐는데 그 선택 끄트머리를 약간 뿌옇게 만들어주는 애가 이 선택 마키툴의 요 페더라는 놈인데 말입니다. 요 마키툴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페더라는 값이 있잖아요? 끝을 흐리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아이가 문제가 뭐냐면 쟤는 선택 영역을 이미 잡아놓고 나서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잡아놓고 나서 제가 여기 패더로 5만큼 흐리게 해라 라고 줘도 5픽셀만큼 흐리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줘도 봐봐요. 이게 흐리게 된 건지. 끄트머리가 여전히 선명하죠. 맞습니까? 쟤는 선택 이미 해놓고 나서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선택하기 전에 미리 숫자를 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린 사람이잖아. 꼭 선택 다 해놓고 나면 그때 생각나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늘 스타일이 그래. 뭘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난다고, 그죠? 얘는 일 저지르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선택 다시 해야 돼요. 취소하고.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선택해놓고 나서 흐리게 하는 거. Shift F6번. 요거 반추기 종이에다 별표. Shift F6번. 반추기 종이에 제가 빼더라고 있죠? 흐리게 하다 있죠? Shift F6번. 포토샵 단축키. 포토샵 단축키에. 못 찾겠어요? 여기 있지롱. 요거 별표. 패더값 가로 열고 선택 영역 흐리게. Shift F6번 패더값 가로 열고 선택 영역 흐리게. 알았어요?
자, 농구공을 다시 선택해 보시고, 컨트롤 D로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농구공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했죠? 그 상태에서 Shift F6번을 주고, 패더 값을 3 정도 주십니다. 패더를 3 정도 주시면, 이렇게 복사했을 때, 봐봐요. 끝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죠? 맞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조금 많이 선택했는데, 아무튼 지금, 선택해놓고 보니까 조금만 쭈그러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조금만. 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고개 선택에 여기 셀렉트 눌러봐요. 셀렉트에 수정하기 있죠? 모디파이. 수정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 영역보다 조금만 줄었으면 좋겠거든요. 쭈그러들었으면 좋겠으면 컨트랙트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익스팬드예요.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 작게 선택한 것 같다 그러면은 expand. 내가 너무 많이 선택한 것 같다 그러면 contract. 오케이? 저는 1픽셀만 줄일게요. 이런 거는 작게 줄일 때만 쓰는 거예요. 아주 많이 줄일 때 쓰는 게 아니라 깨져요. 많이 줄일 때 쓰면. 이따 보여줄게요, 제가. 아무튼 좀 줄었죠? 그 상태에서 Ctrl J 복사를 해서 보면 끝이 많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선택됐다는 걸알수 있죠. 선명하지 않고 뽀샤시하게, 그죠? 예, 백그라운드 눈을 감아보면 알아요. 맞죠? 이렇게. 됐고요. 요것도 저장하지 않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택 툴한 번만 다시 눌러볼게요. 선택 툴. 선택 툴이라는 파일 보이시죠? 네. 저는 이 하얀색 줄만큼 여기를 이렇게 줄줄줄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줄처럼 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새 레이어를 추가했나요? 한 줄씩만 잡아주는 거. 딱 1픽셀만 잡아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마키 툴 중에 꼭 누르면 싱글 로우 마키 툴, 싱글 컬럼 마키 툴 있죠. 우리 컬럼 아까 건축 시간에 들어봤는데 컬럼 그러면 기둥이죠. 세워진 거 맞죠? 세로. 컬럼, 싱글 컬럼 마키 툴. 요거를 이용해서 더하기를 눌러놔요. 더하기. 여기 더하기. 더하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을 때마다 추가가 되죠. 세로로. 1픽셀씩. 1픽셀씩 선택이 되나요? 싱글 컬럼 말고 싱글 로우로도 더하기를 눌러놓고 얘또 바꿨으면 얘도 또 눌러야 돼요. 더하기를 또 눌러줘야 돼, 이거. Add Selection을 또 눌러야 돼요. 눌렀어요? Add Selection 눌렀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2픽셀, 2픽셀 이런 식으로 잡아주죠. 선택이 됐으면 나는 이 정도는 좀 빼고 싶어요. 이쪽을. 그러면은 네모 마키 툴로 바꿔서 섞어서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모 마키 툴로 바꿔서 세 번째 빼기 집합 빼고 싶은 만큼 드래그하면 빠지죠. 이렇게 빼고 싶은 만큼 선택 영역 주면 빠지죠. 이렇게 네모로 선택하면 거기가 빠지잖아요. 그 줄이 맞죠? 맞음. 네. 그 상태에서 색깔을 알파벳 D를 누르면 흰색을 쏟아부을 거니까 흰색이 지금 D를 누른 배경색이 되죠? 그럼 컨트롤 딜리트네요. 컨트롤 딜리트 맞죠? 맞아요?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됐어요. 줄이 그어졌어요.
레이어를 추가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림은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고 흰색 선을 쭉쭉 그려놔버려 가지고 흰색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는 우리가 레이어 추가해서 선을 그었잖아요. 맞죠? 언제나 필요할 땐 지울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 이 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저좀 봐요. 배경으로 오세요. 배경으로 왔어요? 이거 건축 리터칭 할때 아마 쓸 일이 많을 거예요. 배경으로 왔죠? 네모마키 툴로 여기를 이만큼을 잡아요. 흰색이 없는 구간을. 아, 여기 가까운데 해볼게요. 여기 가까운데 요만큼만 볼게요. 요만큼 잡잖아요?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죠, 지금. 네모나게. 그리고, 패더, 쉬프트 F6번으로 끝을 흐리게 하기를 2픽셀 정도만 줘요. 끝을 흐리게 하다를 2픽셀 정도만 줘요. 했어요. 그 다음 V를 눌러 이동 툴이죠. 맞아요? 선택 영역이 흐르고 있는 상태죠? 내가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면 레이어가 안 생기고 이렇게 덮어가 지는 거죠. 맞아요? 다시 할까요? 자, 선택 영역을 이만치 잡았잖아요. 제가 맞죠? 그리고 Shift F6번으로 패더를 이 정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Alt를 눌러서 이렇게 내렸어요. Shift랑 같이 눌러 내리면 덮어지죠? 맞습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너무 멀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색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봐봐요.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복사에다가 여기까지 가져오면 색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기서 요만큼 잡아가지고 Shift F6번으로 패더를 1만 줄까요? 패더를 1만 줄게요. 그 다음 Alt랑 Shift 눌러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Alt랑 Shift 눌러서 덮어주는 거예요. Alt는 복사. Shift는 똑바로 가기. 색깔이 점점 많이 갈수록 차이가 나죠,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한 번, 두번 정도 쓰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또 색감이 차이가 얼마 안 지는 곳에서 한번더 선택을 하고, 색감의 차이가 얼마 안 드러나는 곳에서 선택을 해서 Alt랑 Shift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겠죠. 선생님, 저 패더 진짜 계속 주기 싫은데요. Shift F6번 계속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마키 툴딱 누르고 여기다 1을 주면 되지. 아니면 0.5를 주든가. 여기다 미리 주는 건 괜찮다 그랬죠. 선택하기 전에, 그죠? 맞아요? 예, 네, 선택하기 전에 0.5를 딱 주고, 저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선택을 한 다음, Alt를 눌러서 이동. 그럼 이 줄들을 없앨 수가 있죠. 점차. 자, 여기 물가에 있는데도 줄을 없애볼게요. 보세요. 선택을 가까운 곳에서 한 후, V를 눌러서 Alt랑 Shift. 선택을 가까운 곳에서 한 후, Alt랑 Shift.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되나요? 돼요. 자, 다시 보여드려요. 선택 영역을 흐르고 이동 툴 눌러서 Alt 키, Shift 키 눌러서 없애주고. 다시 한번 봐요. 조금씩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 흐르게 하고 선택 영역 흐르고 V 눌러서 Alt랑 Shift.
가까운 곳에서 선택 영역 Alt랑 Shift 선택 영역 V 눌러서 Alt랑 Shift 이거 여러분들 쓸일 되게 많을 거예요.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리터칭 할 때. 돼요? 돼요?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큰, 아주 큰 산은 없앤 다음에, 아주 큰 쓰레기는 치운 다음에, 요런 짜잘한 쓰레기들 있잖아요. 예. 요건 이렇게 하는 거다. 잘 봐요. 여기에 라소 툴 있죠? 올가미 툴. 올가미 툴로 요렇게 잡아봐요. 올가미 툴로 잡았어요? 백그라운드는요, 딜리트를 누르면 구멍이 안 나고, 채울 거냐? 라고 물어봐요. 일반 레이어는 구멍 나거든요? 자, 봐요. 일반 레이어에서는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구멍 나요. 맞죠? 근데, 이 일반 레이어가 아닌,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채울래요? 라는 애가 나와요. 요 필도 단축키가 Shift F5번인데. 그럼, 백그라운드는 딜리트 누르면 그렇다면서 일반 레이어에서는 저 창이 언제 뜨느냐? Shift F5번이라고요? Shift F5번을 눌러야 일반 레이어에서는 필 창이 뜹니다. 예, 백그라운드에서는 안 그래요. 백그라운드에서는 딜리트만 누르면 구멍 나지 않고 채우겠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뭘로 채우겠냐? 라고 물어봐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있죠? 그죠? 포그라운드는 요 앞에 있는 이 색깔로 채우겠다. 백그라운드 하면 뒤에 있는 요걸로 채우겠다. 여기 보면 컨텐트 어웨어라고 있나요? 컨텐트 어웨어? 딜리트 누르면 컨텐트 어웨어 있어요? 그게 내용 인식이란 뜻입니다. 주변의 내용을 인식해서 내가 비슷하게 해줄게. 오케이. 주변 내용을 인식한 거예요. 되나요? 여기도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주변 내용을 인식해서 주변과 똑같은 느낌을 만들어주죠. 이거 어디에서 쓰면 좋겠어? 여러분들, 백사장에서 사진 연인하고 막 찍었는데, 모래사장에 우리 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행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맞죠? 사진에서 샥 잡아가지고, 컨텐트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딜리트. 근데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 돼요, 얘는. 어느 정도 굵직한 애들은 없애놓고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굵직한, 산맥들은 없애주고, 이렇게 좀 없애놓고, 큼직큼직한 것들은 조금 주변을 복사해서 없애놓은 상태가 되면, 그때 라소 툴로 잡아서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너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딜리트 하면 인식을 잘 못해요. 그죠? 예. 네. 주변의 영역이 훨씬 많아요. 주변을 따다가 맞춰주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불편한 이 선들을 좀 없애봤어요. 이렇게 없애봤어요. 네모를 선택하고, 이동 툴 눌러서 덮어주고.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컨트롤 D
자, 됐습니다. 요것도 저장 않고 닫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무 잘 따라 하셔가지고 우리 반은 브러시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뮬란 스타트. 뮬란 스타트. 열었어요? 아, 이거 지금 일단 연습부터 할게요, 그러면. 컨트롤 N으로 도화지, 흰 도화지에서 연습 좀 할게요. 컨트롤 N. 컨트롤 N 눌렀어요. 오케이. 흰 도화지 나왔죠? 브러쉬 툴은 단축키가 뭐 B이겠죠, B. 요거요, 요거. 브러쉬 툴 있어요? 브러쉬 툴.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동그랗지가 않은데요. 그 대문짝 켜놓은 사람들. 대문짝 키 키면 안 돼요. 영문자 대문자 키는 거 캡슐하키 알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읽어봐요. 요거 얼른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려는 지는데 모양이 안 보여요. 자, 브러쉬 선택해 볼게요. 브러쉬 선택 좀해 볼게요. 여기 동그란 브러쉬들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위에 요거 누르면 요거 브러쉬 있죠? 종류가 되게 많죠? 여기 나뭇잎 모양 있다. 74번 나뭇잎 있어요. 74번 나뭇잎 있죠? 네. 이 나뭇잎이 보여야 되는데 에이 안 보여. 왜안 보여? 캡슐하키가 켜져서. 캡슐하키가 켜져서 안 보여. 아, 되게 크네. 나뭇잎이 엄청 컸네. 자, 저처럼 이렇게 작게 크게 요거 단축키가 뭐냐면 알파벳 P자 옆에 보면 대괄호 있잖아요. 알파벳 P자 옆에 보면 그죠? 예. 요거 크기를 여러분들 한200 정도 줘봐요. 일단 기본 크기 200 정도. 여기 200. 200 정도 줬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브러쉬가 나오죠. 나오나요? 대문짝키 눌러보시면 사라지죠. 나뭇잎 모양이 안 보이죠. 대문짝키 꼭 꺼야 돼요. 캡슐하키 키지 마세요. 200이니까 너무 크다. 한 50, 60 줘야 되겠네요. 요 브러쉬는 왜 이렇게 흩어뿌려지는 걸까요? 이런 건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옵션이 다 설정되어 있어서. 자, 색깔 엎어버리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흰색이 엎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알파벳 D를 눌러놓은 상황이니까 백그라운드 색깔이 흰색이죠? 맞아요. 컨트롤 딜리트 키 눌러서 흰색으로 덮어주시고요. 컨트롤 딜리트 됐어요. 자기야, 항상 특수키 먼저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 그게 동시에 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쪽 특수키가 항상 먼저 들어가고, 딜리트는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동시다발적으로 누르면 얘가 인식 잘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딜리트에요. 오케이? 특수키가 항상 먼저. 자, 브러쉬를 다른 거 선택해 볼게요. 쭉 올라가서 첫 번째 브러쉬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브러쉬 사이즈는 대괄호를 주면 작게도 되고 크게도 되고. 그 대괄호 두개 쓰는 거예요. 왼쪽이 작아지는 거, 오른쪽이 커지는 거 맞죠?
맞음? 좀 작게 해서 브러쉬 사이즈 뭐한30 정도 해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거나 드래그 해보시면 아, 끝이 되게 흐리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것을 끝을 딱딱하게 한 브러쉬가 그 옆에 건데 얘랑 얘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요 하드니스. 얘를 선택했다고 해서 딱딱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거 선택해 놓고 하드니스 올리면 돼요. 하드니스 올리면 똑같이 딱딱한 브러쉬가 돼요. 그 옆에 있는 브러쉬와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죠. 맞습니까? 하드니스 얼마나 딱딱한 브러쉬를 만들 거냐? 끝이 딱딱하게 할 거냐? 하드니스 값을 낮추면 다시 부드러워지죠. 맞아요.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은 반드시 캡스락키가 꺼져 있을 때만 보인다는 점 숙지하시고요. 브러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톱니바퀴 눌러보세요. 톱니바퀴. 여기 보면 브러쉬 종류가 밑에 애솔레이트 브러쉬, 베이직 브러쉬, 캘리그라픽 브러쉬 있죠? DP 브러쉬, 드롭 섀도우 브러쉬 되게 많죠? M 브러쉬, 오케이. M 브러쉬 선택해서 오케이 한번 눌러보죠. 자, M 브러쉬에는 뭐가 있나 한번 또 이렇게 보시고. 되게 독특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이상한 것들도 있네요.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애솔레이트 브러쉬. 그리고 베이직 브러쉬. 이렇게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애솔레이트 브러쉬. 여기서 48번 별 무늬를 좀 많이 써요. 건축에서 샤방샤방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요걸 좀 많이 쓰는 편일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을 때는 눌러서 톱니바퀴 눌러서 리셋 브러쉬. 리셋 브러쉬 오케이. 그럼 아까 처음에 세팅된 브러쉬가 얘예요. 맞죠? 네. 브러쉬를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브러쉬는 검정색으로 만들어야지만 완벽하게 진하게 브러쉬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색으로만? 그렇지 않으면 투명도가 들어갑니다.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브러쉬 자체에 투명도가 생겨버립니다. 브러쉬는 무슨 색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예, 색칠을 검정으로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색칠하는 거야. 뭐 내가 빨강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만들 때 검정색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동그란 브러쉬 말고요. 이렇게 딱 직사각형 네모난 브러쉬가 필요해요. 네모나게 탁탁탁 찍고 싶어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볼게요. 우리 네모난 브러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난 브러쉬, 세모난 브러쉬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네. 색깔 말고, 이거 레이어 추가. 레이어 추가해요, 레이어 추가. 레이어 추가했어요? 네.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덮어줘요.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덮어줘요. 덮었어요?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브러쉬를 만들게요. 네모 선택 툴을 이용해서 Shift 눌러서 정사각형 네모만큼 선택하세요.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Shift를 눌러서 정사각형 만들어졌죠. 색깔은 무조건 무슨 색으로? 검정색. 알파벳 D를 누르면 검정이 되죠. Alt Delete. 쏟아부었죠. 지금 선택 영역 흐르고 있죠. 색깔 쏟아부어도 선택 영역은 흐르고 있죠. 돼요? 선택 영역 흐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에디트. 여기 보면 디파인 브러쉬라고 있나요? 디파인 브러쉬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름을 네모라고 줄까? 우리 네모. 한글 썼으면 영어로 반드시 다시 바꿔놔요. 네모 했어요? 오케이. 눌렀어요? 지금 여러분 선택 영역 흐르고 있죠? 그럼 이 밖에는 아무 작업도 못해요. 브러쉬로 여기다 끄적거리고 싶어도 안 그려져요. 요 영역 안에서만 그려져요. 밖에다 끄적거리고 싶으면 선택 영역 해제해야죠. 그죠? 컨트롤 D. 자, 이제 여기 브러쉬를 눌러서 요걸 눌러보면 맨 마지막에 등록됐죠, 네모가. 등록됐죠? 이렇게 찍어봐요. 네모, 이렇게 네모로 나오죠, 이렇게. 네모로 나오죠? 근데 이 네모 모양도 막 바꿀 수 있다? 자, 레이어 딜리트. 새 도화지, 새 레이어 추가. 그냥 레이어 지워버려요. 귀찮으니까. 레이어 지우고 새 레이어 추가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자, 내가 만든 브러쉬를요. 네모의 크기가 이렇게 하면서 네모의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할 수도 있고요. 네모가 막 저쪽 밖으로 막 아까 우리 나뭇잎 뿌려봤죠? 그것처럼 막 흩어 뿌려지게도 되고 막 그래요. 네모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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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눌러. 눌렀어요? 요거 눌렀죠? 요거 누르면 어메 깜짝이야. 요걸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세팅 창이 떠요. 지금 우리가 이 네모 브러쉬를 선택해 놓은 상태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스페이싱 간격인데 얘가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렇게 일자가 되죠. 넓으면 넓을수록 얘가 떨어지죠. 이렇게. 스페이싱. 일단 요걸 벌려봐요. 스페이싱. 벌어서요. 스페이싱을 한140 정도로 벌리니까 벌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요거 체크한다고 온게 아니라 쉐입 다이나믹을 와야 돼요. 이렇게 눌려야 돼요. 체크만 한다고 다가 아니고 요걸 눌러야 돼요. 눌러야 여기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 보여요. 쉐입 다이나믹이라고 있죠? 여기 앵글 지터. 지터라는 건 변화를 준다는 건데 앵글 지터라는 걸 움직이면 네모가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모가 빙글빙글 돌고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이즈 지터를 한번은 조절할 건데, 그거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 사이즈가, 여기. 여기 있다. 여기구나. 맨 위에 거네요. 브러쉬 팁 쉐입에 보면 맨 여기에 사이즈라고 있네. 맞죠? 맞아요. 그걸 좀 더. 이거는 그냥 기본 크기가. 아이씨, 어딨지? 잠깐만요. 쉐입 다이나믹이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 쉐입 다이나믹이 있구나. 이게 내가 지금 색깔 반전이 돼가지고. 쉐입 다이나믹에 여기 사이즈 지터 있죠? 요거 이렇게 올려보시면요. 작은 네모, 큰 네모가 막 달라지죠? 맞아요. 작은 네모, 큰 네모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컬러 다이나믹에 가면, 제가 휴가 색상이라 그랬죠? 세츄레이션은 채도라 그랬고, 찍을 때마다 색상이 달라집니다. 이걸 올려놓으면. 이걸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미리 보기에선 확인이 안 돼. 이걸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브러쉬 색깔이 달라져요. 자동으로. 휴의 색깔을 올려놓으면. 알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닫고. 휴의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컬러가 무채색이면 안 돼요. 일단 첫 스타트를 빨강으로 한번 해보죠.
첫 스타트를 빨강으로 해놓고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할 때마다 색이 달라지죠, 색종이처럼. 맞음? 맞음? 네. 그것도 그건데, 지금 얘는 그래도 그 비교적 일자로 잘 따라오는 편이죠. 근데 아까 우리 나뭇잎은 어땠어요? 밖으로 막 퍼졌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요거, 스캡팅. 스캡팅이라는 게 흩어뿌리다라는 거거든요. 간격을 넓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캐터, 얘는 요 스캐터를 이렇게 늘리면 얘가 막 위아래로 막 흩어지죠, 이렇게. 얘를 너무 많이 주면 너무 많이 벌어지고 흩어져요. 얘를 너무 많이 주면 많이 벌어져요. 카운터를 올리면 양이 좀 많아지고요. 카운트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많이 흩어 뿌려지죠. 맞아요. 오늘 일단 브러쉬 맛보기 한번 봤어요. 나중에 더 독특한 사진으로 브러쉬를 만들 수 있고 할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오늘 되게 많이 배웠다, 맞죠? 배운 거 정리 좀 해볼게요. CAD에서 우리 오늘 뭐 배웠죠? 레이어, 라인 그리기로 골뱅이 좌표 배웠죠? 얼만큼, 몇도 방향, 맞죠? 그 다음에, 옵셋 트림 배웠죠? 선 옵셋하고 자르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리미트로 화면 크기 잡는 거, 맞아요? 그리고, 치수, 한 번에 키우는 거, 맞죠? 얼추 생각하면 딱그 정도 배운 것 같아요, CAD는, 맞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는, 딱 배운 게, 요거, 선택 툴이 되게 많죠. 네모나게 선택하기, 동그랗게 선택하기, 올가미로 선택하기, 자석으로 잡기, 매직봉으로 잡기, 선택이 되게 많죠. 포토샵은 선택이 반입니다. 난뭐 무조건 반이래. 레이어가 전부라며. 선택도 반이래. 자, 그 다음에 이동 툴, 맞아요. 네, 이동 툴 배웠고, 네, 아이드롭 툴 배웠고, 그 다음에, 오, 효과도 좀 배웠다. 여기서 효과 맛보기 좀 봤죠, 그죠? 오늘 효과 막 베베레는 멋으로 볼록하기도 하고 그림자 효과도 줘보고 패턴도 엎어보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브러쉬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맞죠? 그냥 맛만 봤어요 오늘. 이두 가지 프로그램의 맛 봤어요. 맛 이런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변 정리 좀잘 해주시고. 오늘 한 거는 저장할 게 책상밖에 없어요. CAD 책상 도면 혹시 날렸나요? 저장했죠? 네, 저장했죠. 내일 보고 출력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건 무조건 먼저 알려줘요. 질질 끌고 나중에 안 해요. 그냥 바로바로 중요한 거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카드 안 찍으신 분 몇몇 분 계신데요. 카드 나갈 때꼭 찍으셔야 돼요. 지금 정리하시고 나가서 줄서 계셔도 돼요. 어차피 저기서 시간 되면 찍으라고 할 거니까. 줄서 계시면 돼요.